수도권 최대 승부처인 경기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이 51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7석을, 정의당은 1석에 그쳐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전체 59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51석을 가져가며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에서는 현역들의 우세 속에 5개의 선거구를 싹쓸이했습니다.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안양 역시 3개의 선거구 모두를 휩쓸었습니다. 동아늘에 출마한 이재정 후보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20년 아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주신 요구들 제가 무겁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밝은 희망으로 바꿔가면서 일로 채워내겠습니다. 성남 수정구에서는 김태년 후보가 네 번째 금배지를 달았고, 중원구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출신인 윤영찬 후보가 지역구를 탈환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이유는 이 지역을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좀더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을 바꿔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산과 광명, 시흥, 부천은 물론 의정부와 파주, 양주, 김포 등에서도 민주당이 모두 석권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용인갑과 성남 분당갑, 평택을,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연천 동두천, 이천 등단 7석이라는 초라한 성적에 그쳤습니다. 정의당도 고향갑에 출마한 심상정 후보만이 유일하게 승리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